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애써 불리한 투명 페트병이 수거 선별 과정에서 뒤섞이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2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업체 선별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소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명 페트병이 수거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품과 뒤섞입니다. 선별장에서도 모든 재활용품들이 구분 없이 한 대 섞여 쏟아져 내립니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해놓은 투명 페트병이 도로 뒤섞이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공공선별장에 투명 페트병을 선별하는 시설을 확충하는 게 핵심입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투명 페트병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광학 선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선별 시스템에서 저걸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좀 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빨리 설치 투자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선별장 190여 곳에 2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민간 선별 업체들에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투명 페트병 선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처리하면 일반 플라스틱 처리 비용보다 8배 많은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선별하는 업체에는 차등화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선별 비용을 200원, 나머지는 80원 이렇게 차등화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광주시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등의 사업이 여러 특혜 논란 속에도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중앙공원 1지구 등 일부 사업 지역이 고분양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지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공원 일부를 시가 매입하거나 매입 시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타 지역과 비교해서 공원 확보율이 높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사업자의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동 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광주시 행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글날을 며칠 앞두고 순천대학교에서 외국인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학생 등 외국인 100여 명이 평소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뽐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출신의 다니엘 아조비 씨. 2년째 순천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4년 전 배낭여행을 와 농촌 봉사활동을 하며 느꼈던 한국의 정을 잊지 못해 3년 뒤 유학생 신분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한글을 익히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바탕으로 백일장에 도전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그 수업 시간에 그 글씨 준비도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해줬으니까 저는 뭐 연습하다 보니 그 참가할 마음이 생겼어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외국인 한글 백일장에는 35개국 100여 명이 모여 한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백일장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내가 찾은 행복. 예상했던 주제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스킬과 어려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대한 어떻게 되는지 생각 하나도 없고 예상했던 주제인 것 같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데에서 쓸 겁니다. 한글이 서툰 외국인들을 위해 색종이와 색연필을 이용해 한글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한글 팝 아트라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좀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순천대학교 외국인 백일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발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비하는 안전교육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 책이나 영상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양한 상황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체험관이 시범 운영 시작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집중호우로 지하철 역사에 물이 들어차는 상황. 난간을 잡고 한 발씩 대면 거센 물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차가 침수되고 안으로 물이 들어차는 위기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탈출법을 익힙니다. 차에 망치가 있으면 창문을 깨고 가는 것도 알았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걸 알았어요. 학교 현장에서 책이나 동영상으로만 경험했던 지진은 다양한 강도를 직접 느낄 수 있고 가상현실과 접목해 현실감 높였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에서 밧줄과 안전장치를 이용한 탈출 등 놀이와 접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전 상황의 대처법도 배웁니다. 산악 체험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재난 등 8개 분야 23개의 체험시설을 갖춘 빛골 국민안전체험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일선 현장 경험을 갖춘 소방관들이 교관으로 투입돼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직접 뛰었던 사람들, 또 구급대원으로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감 있고 사실을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는 1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 체험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날짜와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1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의무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4명이 확진되는 등 확진자 1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여수의 한 어선 선장이 확진된 이후 선원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순천과 광양, 신안 등에서도 잇따라 지역 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 18명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19.6도로 선선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보다 3, 4도가량이나 높은 늦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이렇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전남 북부 지역에, 내일은 오전에 전남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함평과 화순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고흥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는 한낮 기온 27도, 강진 28도, 장흥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 다시 맑은 하늘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시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8.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전남은 109.5로 2.5% 각각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 상승과 농축산물 가격 강세,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 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는 여수시의회가 경도 개발 사업을 방해해 해양 관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미래 에셋이 수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 관광 단지는 미래 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까지 골프장과 호텔 등을 갖춘 복합 해양 리조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미래 에셋은 지난해 10월 사업 계획에 1184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 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립나주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각종 비위 행위로 잇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립나주병원 공무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과 성희롱, 보복운전 등으로 모두 7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전체 시내버스 999대 가운데 저상버스는 26%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보급률이 낮고 장애인 콜택시 역시 116대로 법정 대수 186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